갑자기 연락으로 와,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이 논에 타작을 하는데, 여기는 참깨를 심어서 폭망했던 그런 논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밟아도 들어가지 않고, 그래서 뭐 지금 트랙터가 아니라 콤바인이 뭐 탱크처럼 엄청나게 빠르고 지나가요. 그래서 지금 뭐 조만간에 금방 빌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금방 작업이 될 것 같은데, 아무튼간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, 잘 익어서 이제 깐부기가 좀 있긴 한데 잘 익어가지고 아주 제대로다가 잘 돼서, 또 우당탕 벼랑간에 연락을 받고 갑자기 베게 돼서 뭐 그런데, 아무튼간 잘 베고 있습니다. 잘 베고 있고, 정말 조금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? 예,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. 트랙터가 뭐 지금 논바닥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냥 쉽게 갑니다. 쉽게 가가지고 아주 뭐 금방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, 그 소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처음인데 아무래도 그 나달이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, 그건 잘 가고 있습니다.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다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볕집을 틀어가지고 환원하고 있습니다. 환원하고 그래야지 다음에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 쌀이 좋은 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,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 쌀을 그 볕집을 환원하지 않으면 그 일반 쇠로다가 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제대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쭉 하고 내년에는 정도도 좋아질 거예요.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빠르게 쉽게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원체 농사 지신인데 뭐 귀신 같은 분이라 여기 뭐 논농사 한 5만 평 이상 지시는 분이거든요. 5만 평 이상 지시는 분이, 그래서 지금 아주 쉽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쉽게 잘 되고 있는데, 지금 이제 정면 모습입니다. 아주 빠르게, 정말 마치 탱크처럼 가죠. 허리도 되게 열어나고, 약간 이제 소리 보겠습니다.